지난달 청와대가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의 정책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네, 이후 환경단체들도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요. 감사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박순표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상적인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4대강 사업이 정상적인 정부 행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왜 이렇게 조금 성급하게 혹은 조금 더 표현을 거칠게 하자면 조급하게 혹은 졸속으로 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했던가에 대해서 이틀 뒤에는 환경단체들이 국민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전조사를 실시했던 감사원은 자문위를 열어 검토한 결과 감사가 필요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은 물론 건설공사와 수질 등 사후 관리와 성과까지 분석할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그동안 4대강에 대해 3차례 감사를 벌였습니다. 사업 초반인 2011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지만 MB 정권이 끝나갈 무렵인 2013년 1월 시작부터 총체적인 부실이었다고 결론 내린 데 이어 그해 7월에는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가 홍수의 저하 효과 등과는 별개로 대운하 추진 의혹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최소 수심 유지에 필요 이상의 관리 비용 소요 및 감사원은 10년 가까이 된 사업을 들여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자 조사부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혀 네 번째 감사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박순표입니다.